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을 왕을 왕군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다윗 왕조의 후반부를 그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의 죄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한 고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복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내전 속에서 다윗은 승리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분열되고 내전 속에서 국가가 단결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복귀에 대해서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가 우유부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유다 지파와 달리 이 북쪽 지파에서는 자신들이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탓하고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그 모든 좋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가 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다 지파는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것에 있어서 왜 우유부단했을까요?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에게 있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란이 유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압살롬을 왕으로서 이제 기름을 부었고 그를 왕으로 모셨던 상황 속에서 자신들에게 자기들에게 어떠한 해를 가할지 모른다라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낌새를 느낀 이제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그들에게 보내서 설득을 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또한 유다 지파 소속이다. 우리는 같은 한 골육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상 5장에 또 기록된 모습과 비슷한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왕위가 옮겨질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우리는 다윗 왕과 한 골육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는 장면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 점을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에게 다시 기억해낼 수 있도록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다윗은 아마사라는 요압의 뒤를 이어서 군대 사령관이 될 수 있도록 압살롬의 이제 최고 사령관이었는데 요압의 뒤를 이어 군대 최고 사령관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합니다. 이것으로 자신이 유다 지파 그 모두를 용서하고 포용하겠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준 것이죠. 이러한 포용 정책은 모두에게 확실히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포용 정책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다윗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앞길에서 제일 맨 앞에서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15절에 기록된 길갈이라는 장소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 동안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기도 하고, 사무엘상 11장 15절에 기록되었듯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입니다. 다윗의 이전의 상황은 굉장히 참담했던 상황입니다. 전쟁은 승리하였지만 나라는 단결력을 잃었고,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자신의 지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회복의 은혜가 없었다면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갈등과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이것을 놓고,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회복되는 시작점이, 갈등과 어려움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회복되길, 회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분열되고 망하는 것이 뻔하다라는 것이죠. 정치 이념을 떠나서 분열되고 편향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충성과 회개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반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왕으로서 귀환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15절에 기록되었듯이 그들은 한 사람의 마음처럼 모두가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시 여기며 살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나누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한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사람의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모임이 중요한 것이죠. 동네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나누기를 힘쓰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동네들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인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 세상에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말씀에서 잠시 떠났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나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 말씀 앞에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삶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다시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몽골 어린이 사르사이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후 진행되는 일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다발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주님을 닮아가고 동안클럽을 통해 장년 세대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모든 교육자와 직원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나날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